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현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그 가볍게 커피 한잔 마시려고 강남 나와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라이브 유튜브 영상 이제 또 뭐 촬영차 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왠지 여러분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인데 오늘 왠지 여러분들 여자 팬분이 저에게 말을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커피도 두 잔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미모의 여성 팬분이 저에게 왠지 말을 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촉이 있는 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왠지 제 느낌입니다. 왠지 뭐지? 유튜버 아니세요? 저 아세요 혹시? 그 뭐더라? 출발 드림팀? 이름 뭐였죠 유튜버? 뭐 유튜버 하시지 않으세요? 저 출발 현수라고 혹시? 맞다 진짜 팬이에요. 저 잠깐 나오셔도 괜찮죠 혹시? 네 그럼요. 왠지 그냥 제가 니모의 네. 여성 팬분께서 저한테 말을 걸 것 같아가지고 제 커피도 한 잔 더 준비했거든 진짜로. 진짜요? 이런 우연이다. 말도 안 돼. 근데 이거 누가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이거 마셔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일단은 네. 앉아서 좀 편하게 얘기 괜찮을까? 그럼요. 네 그럼요. 와, 이 화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야, 와. 어떻게 이렇게 있는 아니 근데 제 영상 팬이라 하셨는데 네. 기억나는 혹시 영상 혹시 뭐 있으세요, 혹시? 저 그 영상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어떤 거예요, 혹시? 그 뭐지? 그 요가 하시는데 네. 피트니스 선생님이랑 타이즈 입고 막 그 매끈매끈한 거세 몰카? 네, 그거 제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아니, 제가 약간 네. 몸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역시 운동하시는 남자시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그게 없는 건데 약간 좀 이게 약간 네. 요즘 이게 뭐 트렌드기도 하고 없는 게 트렌드인가요 혹시? 그때 막 여자분들 보면 네. 따이고 나서 까일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막 표정 꼭 심어가지고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똥 씹은 표정이 귀엽다고요? 네 약간 똥 씹은 표정이 뭐 얼마나 매력 있는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저 혹시 실례지만 인터뷰 좀 예 죄송합니다. 혹시 이 표정인가요 혹시? 이거 이게 약간 매력 포인트인가 봤어. 쩝쩝이? 네, 이 마지막 쩝쩝이 약간 실례지만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저 되게 약간 사람의 심리 이용해서 네. 이제 좀 직업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뭐 상담사 같은 거? 아니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럼 프로파일러? 그럼 뭐예요? 토쟁이요. 토쟁이? 그럼요, 이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직업인데요. 본인 직업이 토쟁이세요? 그럼요. 네.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막 그날따라 배가 네. 터졌을 때 네. 담배 말고 옆배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날 진짜 해가지고 플렉스하는 날인 거죠. 옆배 터진 날? 그럼요. 이제 또 이렇게 한 잔 때려주면서 이제 진정한 토쟁이시네요. 그럼요. 뼛속까지 이게 남아있죠. 아무튼 이렇게 또 저희 또 이제 팬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또 반갑고 고맙네요. 맞아요. 진짜 영광이에요.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아유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이거 찍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 진짜 너무너무 이상형이어가지고 예. 혹시 번호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저를 이렇게 이상형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길래? 저 해바라기 같은 남자예요. 완전 딱 해바라기 같은 남자의 정석이잖아요. 현수 오빠께서 한 사람만 바라볼 것 같은 그런 남자? 아니요 대가리 큰 남자예요. 해바라기 대가리 크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가리 크고 약간 네. 짝대기 하나 이렇게 착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딴 여자도 안 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번호 주시면은 네. 다음에 한번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토토 해가지고 먹어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말씀을 정말 너무 감사하신 분이네요. 예.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네.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제 가기 전에 네. 진짜 정말 팬인 분을 만난 거라가지고 네. 혹시 포옹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포옹이요? 네. 진짜 완전 소원이거든요 제가.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와 포옹하는 게? 예, 포옹 이상은 힘들고 포옹까지는 제가 그래도 그럼요, 예, 해드린 게 그래 저도 뭐 그 이상은 또 이제 많은 또 여성분 팬들께서 또 실망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고 유튜브 영상에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이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출발. 야, 예은아. 네. 일단은 있잖아. 네. 일단은 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 네가 그냥 여기 잠깐 왔다가 네. 내 팬인 척 있잖아. 네네. 출발 현 혼수 뭐 이런 척 있잖아. 약간 출발 드림팀?
출발 드림팀 유튜브 아니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팬이라는 셈으로 네가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겠지. 근데 내가 여기 커피 내가 막 칠 거거든 멘트를. 왠지 오늘 여자 팬분이 나한테 말 걸 것 같다고 칠 거란 말이야. 네. 그 타이밍과 동시에 딱 들어와야겠지. 알지 알지. 오케이. 그리고 이 감자 줘. 그리고 그 인터뷰할 때 그 깔 때 그 똥 씹은 표정 그 표정 너무 귀여워. 이런 감자 줘 알지. 네. 아, 저 이제 유튜브 모델도 하면서 네. 배우도 하면서 이제 뭐 1인 크리에이터 막 준비하고 있는. 야, 이현아 그러면 너랑 나랑 너무 한 게 티가 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물어보면 저 지금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 상담사요? 아니요? 혹시 프로파일러? 아니요? 뭐예요? 토쟁이요. 이걸로 가자겠지? 이걸로 가자겠지? 아, 알았어. 오케이, 토쟁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배당 떴을 때 그 전문 용어였단 말이야. 배당 떴을 때 정배 말고 역배. 배당 떴을 정배 말고 역배? 역배가 좋은 거죠, 오빠. 그러니까 역배가 더 이제 더 크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정배 말고 역배 터졌을 때 먹으면 그날은 뭐 꽐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날 뭐 돈 좀 그날 플렉스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 오케이. 이쯤에서 네. 이제 네가 나한테 갑자기 근데 저 이런 말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요? 저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번호네요. 아 현수님 이제 이상형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길래 제가 이상형인지. 아 저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 되게 좋아요. 아 되게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남자? 아니요, 대가리 큰 남자예요. 네, 대가리 큰 남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뒤에는 네가 막 대가리 큰 남자. 그냥 머리 크면 되게 그냥 무식해 보이지만 그래도 되게 좀 귀엽다. 귀엽고 그냥 이렇게 듬직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 크다 보니까 다른 여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막 차이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가 시간 다음에 저희 만나가지고 같이 토토 한번 해요. 이런 거 맞춰 잘지. 이현아 봐. 잘 나왔어? 괜찮게 잘 나왔어. 야, 포옹은 얼마였지 포옹이? 3만 원. 이제 게스트 비에다가 이제 추가하기로 했으니까. 포옹 3만 원이었어? 3만 원, 우리 DC 했잖아, 만 원에. 아, 진짜로? 만 원 좀 DC 해줬잖아, 내가. 아, 돈도 없는데. 뭐야, 4만 원인 거야, 포인트로? 아니. 아무튼 그거 잘 쓰고. 오빠. 아, 고마워. 커피도 마시고. 다음에 또 도움 필요하면 오빠가 또. 아, 그런 거. 얼마든지. 할 게 아니지. 얼마든지. 야, 뽀뽀는 얼마까지 돼? 뽀뽀 한 9억 9,890만 원? 9억 9천? 뽀뽀만 하자.